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퇴경아 약 먹자 바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 지난 시간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생리통 약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여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남성분들도 들어놓으셨다가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꼭 이렇게 도움을 좀 주시도록 하십시오. 네, 여자친구 꼭 만드시길. 우선 그 생리통 약 하면은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게 뭐냐면 과연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매달 생리통 진통제를 먹어도 될까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뭐 막연히 막 그냥 약에 대한 그런 불신으로 인해서 나는 아 생리통 약 안 먹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거는 제가 감히 약을 드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생리를 할 때 우리가 아픈가, 생리통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이건 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생리를 할 때가 되면은 배란기가 다가오면은 신체에서 황체 호르몬의 농도가 낮아져요. 황체 호르몬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콕스라는 효소가 있거든요. 콕스라는 효소가 활성화가 돼요. 그냥 대충 흘리세요. 콕스라는 효소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걸 생성합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각종 그런 몸에 있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배가 굉장히 찢어질 듯이 아프고 이제 막 뒤틀린 듯이 아프고, 저는 물론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릅니다만 이제 듣는 걸로 많이 제가 들어본 바로서는 그런 고통이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근데 이 물질을 그냥 내비둔다? 이거는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을 드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잡아주시는 게 좋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좀 항생제랑 다른 개념은 뭐냐면,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균이 들어오면은 그걸 잡는 약을 투여해서 잡는 거죠. 잡는 건데 이건 뭐냐면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되는 그 경로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드린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냥 생리통에는 약을 드세요.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가장 먼저 이제 진통제는 생리 주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일단은. 그리고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서 뭐 내성이 생기네 뭐네 이런 뭐 신체에 사실 영향을,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일 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 결과를 봐도 그런 생리 주기 때마다 그 소염 진통제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자궁암의 발생 비율이 더 낮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염증을 발생하는, 유발하는 물질을 잡지 않고 가만 놔두면 걔네들이 어떻겠어요? 자궁에서 난리를 치면서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잡아주는 게 맞다라고 까지 말하면서 제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설득시킬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드시는 게 더 좋아요.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진통제들 중에서 어떤 진통제를 먹어야 되느냐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프록센, 탁센만 기억하시면 돼요. 갓프록센이죠. 이거 두 알 먹으면 시마이 끝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어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 나프록센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탁센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여기까지만 또 말씀드리면은 뭔가 또 굉장히 잘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쉽게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진통제의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또 말씀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통제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제품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종류가 회사마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성분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뭐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거 아시죠? 뭐 타이레놀이나 개보린 펜잘 이런 데 들어있는 게 아세트아미노펜이고 이부프로펜 대표적으로 EGN 같은 데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프록센, 탁센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이 성분들이 이제 물론 딱 이게 제일 좋다라는 거는 없거든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잘 맞는 약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약을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진통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통제가 뭡니까? 진통을 뭐냐? 고통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얼마나 고통을 잘 줄여주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는 이제 나프록센이랑 이부프로펜이 들어가 있는 게 진통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무 아프다 지금 너무 아파서 굉장히 효과 좋은 약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프록센이나 이부프로펜이 들어가 있는 약을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약보다는 훨씬 더 진통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장 먼저 진통효과만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비교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뭐 그 다음 생각하셔야 될 게 간독성이 있어요. 간독성이 아까 말씀드린 아세트아미노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간독성이거든요. 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막 전날에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막 속이 너무 쓰려요. 근데 딱 눈앞에 보니까 개보린이 있다. 개보린 딱 보니까 두통, 지통, 생리통 딱 적혀있다. 나 지금 머리 아픈데 개보린 먹어야겠다 해서 먹으면 이게 뭡니까? 병신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친구가 막 봤는데 전날에 술 먹어가지고 막 머리 아파가지고 개보린을 먹으려고 한다, 펜자를 먹으려고 한다 하면 아이고 병신아 라고 한마디 해주시고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간독성이 심해서 네가 전날 술을 먹고 이걸 먹는 것은 굉장히 병신 같은 짓이다 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펜잘, 개보린, 간독성 굉장히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냥 간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도 굳이 이 성분보다는 다른 프록센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성분을 드셔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생리통으로 좀 넘어와가지고 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생리 전이나 생리를 할 때 조금 몸이 붓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통제에 이뇨제가 포함된 걸 드시면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먼스 타이레놀하고 EGN 이브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나는 굳이 몸이 붓거나 하지 않는데 우먼스 타이레놀이나 EGN 이브 같은 거를 드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나는 딱히 몸이 붓진 않는데 왠지 모르게 우먼스 타이레놀이나 EGN 이브 이게 내한테 굉장히 잘 맞던데? 하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기분 탓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굳이 뭐 제가 뭐 잘 받는다는데 뭐 할 말은 없다마는 그냥 굳이 이뇨제까지 든 것보다는 그냥 진통제만 있는 거 똑같은 거 그냥 타이레놀 드시면 더 싸게 드실 수가 있는데 굳이 이뇨제까지 포함된 걸 드실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나는 또 뭐 생리를 할 때 뭐 굉장히 배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경련을 동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통제에 진경제가 포함된 걸 드시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부스코판이나 그날엔 이 그나마 제일 대표적인 성분이거든요. 그냥 그 대표적인 약이거든요. 그냥 그런 거 진경제가 포함된 걸 드시면 좋겠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뭐다? 탁센이 짱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EGN이라고 들어보셨죠? EGN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진통제 성분이 그 약이잖아요. 근데 EGN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EGN 2부랑 EGN NE 같은 경우에는 이부프로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부프로펜이 들어가 있고 EGN 프로 뭔가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죠. EGN 프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EGN 프로는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성분으로 돼 있어요. 덱시부프로펜이 뭐냐면 이부프로펜에서 그냥 약 진통 효과를 하는 성분만 따로 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이부프로펜에서 그냥 알짜배기만 모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덱시부프로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알짜배기만 모았다 보니까 뭡니까? 똑같은 양일 때 이부프로펜보다는 덱시부프로펜이 좀 더 효과가 좋겠죠. 다른 말로는 양이 조금 적더라도 이게 진통 효과는 어떻게 동일하게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능이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EGN 프로고. 그리고 EGN 중에 뭐냐면 EGN 스트롱이라는 게 있어요. 딱 뭔가 말만 들어도 굉장히 진통이 잘 될 것 같고 굉장히 셀 것 같잖아요. 그게 뭐냐? 나프록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니? 뭡니까 이게? 굉장히 제약회사에서까지 이렇게 스트롱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까지 나프록센이 포함되어 있는 진통제가 나왔는데 제가 뭐 굳이 뭐 나프록센의 효과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냥 이거 뭐 생리통 있다고 할 때 그냥 이거 탁센 이거 두 알이면 그냥 직방입니다. 그냥 게임 셋이에요. 진짜로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이거 뭐 탁센 광고 같고 한데 절대 뭐 돈 받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 이거는 저는 그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네, 진짜 좋아요. 효과 좋고요. 물론 뭐 사람마다 이게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짱이다 뭐 이게 진짜다라고 진짜다 이게 뭐 최고다라고 하기는 좀 뭔가 굉장히 부담되기는 하는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그 위장관 부작용이 조금 다른 이부프로펜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나프록센이 위장관계 부작용이 조금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실 때는 꼭 식사를 하고 드시거나 또는 뭐 위장약을 같이 뭐 복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나는 위장이 정말 안 좋은 편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굳이 나프록센 말고는 뭐 말고 이제 이부프로펜 같은 거를 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부프로펜이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가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 같은 거를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제 생리통 약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뭐 끝까지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프록센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뭐 사실 뭐 80%는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 말씀해 주신 분께서 그 피임약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그 진통제로만 이렇게 하기에도 또 이렇게 말씀드릴 게 좀 있다 보니까 따로 피임약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따로 또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아무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앞으로 그 생리통을 이겨내시는 데 있어서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